나이가 이제 그렇게 거진 80이 되니까 어린 시절이 언제나 이제는 어렸을 때 시절이 대단히 좀 저한테 한국에서 자란 시절 다 지금 제가 환하게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참 인생이 이제 늙어가면서 어린 시절을 찾게 되더군요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노래한 거다 기억이 나요. 최근에 거는 이제 기억이 없어지지만은 어렸을 때 거는 기억이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슈만의 어린이 전경을 생각한 것은 내가 어렸을 적에 정말 어머니한테 뭐좀 주세요 조르는 때도 있었고 제가 정말 굉장한 행복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꿈을 꾸는 거예요. 트라머라이 꿈꾸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있었고 이것이 그 슈만의 그 어린이 전경에 다 나타나요. 그래서 이전은 그전에는 뭐 이제는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. 그것이 저의 이제 심정으로서 그만큼 이제 그만큼 살아왔고 할 적에 이제는 이것이 저의 그래서 큰 행복을 저한테 주는데 오늘 사실 여기 어떻게 되면은 음악계의 미스터 부산이라고 하시는 제갈산 교수님이 정말 오래전 무슨 몇십 년 전부터 제갈산 교수님을 제가 알고 존경하고 정말 제갈산 교수님은 원래 저희 형님 집이죠. 저보다 좀 나이가 드셨지만 그렇지만은 그 시절이라는 것은 정말 비슷한 시절이거든요. 일제 시절 다 제갈산 교수님 잘 아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그 어린이 전경을 할 적에 좀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 그게 있어요. 지난번에는 제 막내 동생 보고 와서 우리 같이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저 제갈산 교수님하고 이것을 어린이 전경을 나누고 싶어요. 같이 좀 도와주시면서 어린이 전경을 가져왔으니까 네, 뭐, 안 보이셔도 뭐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저로서는 네, 그렇게 해서 제갈선 교수님하고 우리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